여러분들도 여기서 대박이네요. 크조개, 이게 크조개죠. 크조개. 크조개, 그 다음에 일반 조개. 이게 조개 칼국수죠? 조개찜? 네? 조개찜. 조개찜 칼국수. 조개찜 칼국수 되겠습니다. 오, 희조개 대박입니다. 대박입니다. 여기는 뭐 화도수산? 화도수산. 네, 여기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마석에 있는 화도수산에서 우리 이쁜 변호사님의 오늘 우리 남양주 화도수산에서 맛있는 조개찜을 대접을 하셔서 저희가 이야. 조개를 다 먹고 나서 칼국수를 넣어서 먹습니다. 여기 조개 이름이 뭔가요? 몰라. 이게 맞네? 몰라. 색색별로 있어요. 우와. 떨어지는 것도 이런 것 같은데. 드세요. 와, 대박이네. 조개살이, 어우, 포근하네. 여러분들도 조개살. 떨어지는 거 닦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. 맛나네. 맛나. 간장도 찍어 먹어야 돼? 소장님 괜찮죠? 마석에 화도수산. 고향리 초입에. 이게 무슨 마을이지, 여기가? 진벌 마을 초입에 있습니다. 맞나요? 신선한 게 특징이에요. 바다에서 갓 잡아온, 갓 잡아와서 끓이는 느낌? 그래서 손님이 엄청나. 네, 조금 전에는 우리 이모 누군가가 이모이. 이거는 이목입니다. 이모씨. 이목이 주어, 이목이 주어집니다. 이 머시기님이. 이거는 키조개에 들어있는 거. 이거 익었나요? 이거 익었어. 이거 봐. 키조개. 이 선생님 드시지요, 이 선생님. 맛있다. 소주 봐요. 식감이요. 배자는 5만, 중자는 4만. 어떤 거? 떠도 될 것 같아. 없다. 이거를 크고 추가해 주는 것도 맛있습니다.